교재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논리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함수는 어떤 주어진 그 형태에 따라서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돼요. 예를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또는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경우 대부분은 그냥 뭐 무작정 계산한다고 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 논리함수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남자라면은 이렇게 하고, 여자라면 저렇게 하고, 평균이 몇점 이상이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으니까 수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할 거고, 저녁에 9시 50분이 되면은 종강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함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뭐 로지칼이라고 쓰는데요, 로지칼. 로지칼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 분기문 뭐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뭐 분기문, 분기명령, 분기명령이다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명령. 남자라면 이렇게 하고, 여자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이십니까? 그럼 남탕을 가시고, 아니면 여탕을 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애기 같은 경우, 뭐, 3살인가 이하, 3살 이하 같으면 엄마 따라갈 수 있죠? 남자애도요. 4살인가 넘어가면 아빠 따라가야 된다. 엄마 따라 못 가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이면서 몇세 이상이냐? 그러면 남탕. 안 그러면 이제 뭐 여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다 이거죠. if 함수. 이건 이제 논리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리 예를 들어서 논리값이라는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논리값에 따라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늘 if 성별이 남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남성이군요. 아니면 여성입니다. 왜냐면 성별은 남 또는 여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균이 60점입니까? 61점입니까? 62점입니까? 63점입니까? 64점입니까? 65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if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 자격증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는 if 우리 커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커말 자격증에 필기 시험의 경우,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 아니면은 뭐다? 불합격. 이게 우리 커말 자격증의 기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경우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1과목, 2과목, 3과목, 저 평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느냐? 그러면 뭐다?
이 사람은 합격.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 안 되면은 뭐다?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 과목이 모두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if and 안에다가 1과목이 40점 이상이고, 2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면, 얘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합격 불합격이라는 논리 값에 따라서 두 가지,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세 가지는 없어요. 뭐 제자리에 있고 점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분이 좋으면 점프하시오. 기분이 나쁘면 엎드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오. 경우에 세 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점프, 기분이 나쁘면 엎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뭐 이렇게 있어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논리 함수에서는 기분이 좋으냐라고 물어봐요. 기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좋다 그럼 뭐 해라? 점프해라 이거죠. 일단 기분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래 좋아. 나 좋아. 그럼 점프해라 이거지. 그런데 기분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기분이 나쁘냐? 물어봐야 돼. 기분이 나쁘냐 그랬더니 나쁘다. 나 나뻐. 그래. 그러면 엎드려라. 엎드려라. 근데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기분이 나쁘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래. 그냥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헷갈리시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급. 진급. 네. 90점 이상이면 진급이고,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이때는 뭐를 하냐면은, 재시험. 재시험을 보고, 평균이 80보다 작으면은, 평균이 80도 작으면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퇴사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늘 if 평균이 90점 이상이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진급합니다. 90점 이상이니까 아니래.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봐야 돼요. 평균이 8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재시험 보세요. 재시험 보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다? 80점 이하, 80점 미만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럼 남성이지만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남자가 아닌데 굳이 여성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성별은 둘 중에 하나니까는. 여기도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진급이냐, 재시험이냐, 퇴사냐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진급 맞다 이거지. 근데 아니래. 그럼 물어봐야죠. 왜? 재시험을 볼지 퇴사할지 모르니까는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점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85점이래. 그럼 당신은 재시험 보세요 이거죠. 그런데 8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난 79점이요 그랬네. 그러면 당신은 80점 미만입니까?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어차피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라면 if는 두번 물어본다 이거죠.
두번 물어본다. 그럼 여기서 그냥 회사 처리하고 끝난다. 뭐랄까? 보기가 좀 그렇네요. 예.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게요. 101쪽에 1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 시의 세 번째가 6만 미만이고 그리고 정비상태 D의 세 번째 셀 정비가 보증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상급이라고 처리하시고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상태라면 당신은 상급이라고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은 빈칸 처리하시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경우가 이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뭐다? 최상급이냐 아니면 상급이냐 아니면 빈칸이냐. 그렇죠? 이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수, 우, 미, 양, 가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면 이 부분은 네 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아무리 문제에서 뭐라고 막 떠들어도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그럼 if는 두 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참 거짓 아니면 뭐 합격 불합격 아니면 뭐 진급 보류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그럼 if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if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행거리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상태입니까? 물어봤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당신은 최상급을 하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으면 뭐해라? 다시 if 써가지고 이번에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상태가 보증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보증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상급이요. 이거죠. 상급이요. 그런데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빈칸 처리하라는 거죠. 빈칸 처리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몇 번 열렸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if에서 괄호 하나 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셀 주소니까 내비두고 자 여기서 if 하나 열었고요. 여기서 if 하나 열었죠. 그래서 if 하나 닫았죠. if 하나 또 닫았죠. 근데 마지막 거는 안 닫아줘도 이건 안 닫아줘도 엑셀이 알아서 닫아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6만 미만이고 라는 거 하고 보증상태이고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좀 가꿔주자 이거지.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거린 거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이랬잖아요. 여기는 좀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이거지. 6만 미만이고 보증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엔드란 함수로 묶어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경우 하나 하고 정비가 보증이란 상태 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묶어버리자 이거지. 이걸 만족하면 최상급. 그 다음에 여기도 엔드를 하나 써가지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은 그래서 괄을 여기서 하나 묶어버리자 이거지. 자 이거를요 어떻게 쓰냐면 역으로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묶어서 써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상급이고 여기도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상급이고,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건 아니죠. 이건 빼버리고. 예.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여기 두 가지 조건 A, 여긴 두 가지 조건 A고, 여긴 두 가지 조건 B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상급이고,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 두 번째 나온 조건을 만족하면 상급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빈칸이고, 이런 건데, 이거를 끊어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사실은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함수는. 그런데 답에 있는 걸 보고 바로 엑셀화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세요. 저처럼 연습장에다 써보세요. 그래서 아, 조건이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가 있네. 그 원칙은 이거예요. 그 원칙은 이거거든. 여기서 물어봐요. 논리적인 값을. 이런 상황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당신 남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나 남자다. 아니 나 여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상급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상급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빈칸이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엑셀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말로 좀 풀어보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안에다가 이 조건을 둘 다 풀어주는 거고 이걸 이제 엑셀화 시켜주면 얘를 엑셀화 시켜주면은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 셀이니까 C의 세 번째가 6만보다 작고 D의 세 번째가 보증이면은 C의 세 번째가 주행거리니까 주행거리가 6만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정비상태가 보증이면 하는 이 두 가지를 AND 동시에 만족한다면 그러면 최상급이고 여기는 C의 세 번째가 10만 B보다 작고 정비 D의 세 번째 셀이 보증이면은 여기 두 가지 조건이지 이 두 가지 조건 B를 만족하면은 그러면 상급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다? 빈칸이다. 근데 빈칸은 이렇게 넣는 거죠. 빵 별거 닫고 쓰면 빈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답을 보시면 10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 주황색 박스에다가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if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 수식이 이러쿵 저러쿵 나와 있는데 이런 수식에 대해서 네, 과정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도 여러 번 나오죠. 괄호도 여러 번 나오고 콤마는 어디다 찍어야 될 것이며 콤마는 이것저것 구분할 때 콤마인데 본래는 콤마 다음에 안 띄는데 엑셀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본래는 안 띄어도 돼요.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겁니다. 다 붙여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떨어뜨린 것 뿐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한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답인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로 써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어떤 건 최상급이고 어떤 건 상급이고 어떤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10만을 넘어가거나 보증이 아닌 거지 뭐. 10만도 안 됐고 6만도 안 됐지만 보증이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보증 상태에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10만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증 상태가 있어봤자 그거는 빈칸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키보드로 다 써가시면서 저는 키보드로 썼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저처럼 메모장에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메모장보다는 연습장에다 쓰시는 게 연습이 잘 될 거예요. 네.
요거는 공부방에 그대로 요대로 다 올라갈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포지션을 구하는 문제예요. 2번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코드. 관리 코드가 아예 세 번째 셀에 있어요. 아예 세 번째 셀에 관리 코드가 있는데,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를 허래해요. 어디 있나 볼까? 여기 있다. 여기 1.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자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가 1이네. 여기 K99111인데 요네 번째가 1이면 이 사람보다 센터래. 그럼 1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2, 3도 있고 2도 있고 그렇잖아요. 1, 3, 1, 3, 2, 3, 2.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1이면 센터인데 만약에 2이면 어떻게 해야 돼? 2이면 거기에 보니까는 포드래, 포드. 센터는 가운데 있는 건데 포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다음에 3이면 가드래, 가드. 가드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래.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경우의 수, 요거 1, 요게 3, 여기는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지금 센터냐, 포드냐, 가드냐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if 문은 두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if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관리 코드에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 1이다. 어쩔래? 그러면 센터 하시오. 이거지, 센터 하시오. 근데 1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물어봐야죠. 또 물어봐야죠. if. 관리 코드에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2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포드래. 그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는 3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가드요라고 하는 거죠. 괄호를 통통 닫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엑셀화 시켜야죠. 엑셀화 시켜야죠. 자, 관리 코드가 지금 I3이라 그랬죠?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중간에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무슨 함수 쓰라고 했냐면 MID 함수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ID I의 세 번째 셀에 네 번째 산 글자가 1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산 글자죠. 그렇죠. 네 번째 산 글자란 말은 안 하고 하여튼 네 번째가 그랬거든. 그게 MID 함수를 써서 I 세 번째 셀에서 네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 얘가 1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MID 함수, left, right 함수 이런 거는 문자가 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 글자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알려줘요. 1입니까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물어볼까 봐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여기도 적용하겠죠? 여기 요렇게 적용하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엑셀화 시킨 답이에요. 뭐 여기서 풀어볼까요? 이렇게 써볼까? 그럼 센터.
1은 센터, 3은 가드, 2는 포워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기 함수를 if 함수하고 mid 함수를 쓰라 그랬는데 이걸 왜 쓸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어봐야 되니까 if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한 개가 자른 것이 요거인지 저거인지를 물어봐야 되니까는 mid 함수를 써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는 뭐라 그랬죠? 네, 질문을 물어봐서 질문이 참일 경우와 질문이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거냐 저거냐 할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또 다시 물어봐야 돼.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답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못 맞추면은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냐 저런 경우냐. 어떻게? if 첫 번째 질문. 첫 질문을 물어봐서 이첫 질문을 참일 경우가 있고, 다시 if 두 번째 질문에 가서 이두 번째 질문을 맞추면은 참일 거고 거짓일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if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안 된다 이거지. 수, 우, 미, 양, 가를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죠. 수, 우, 미 이것만 하겠다 이거죠. 몇점 이상이면 수, 몇점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다 미, 뭐 이거지. 그 다음에 MID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MID 함수는 문자열이라 그래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럼 A, B, 뭐 1, 뭐 3, 이런 한 개를 문자라고 하고, 여러 개로 나열되는 걸 문자열이라 그래요. 문자열에서 위치 그리고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MID ABCDEFG라는 문자에서 네 번째에서부터 두 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D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잘라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DE 이렇게 되는 거죠. Left는 왼쪽에서 몇개 자르고 Right는 오른쪽에서 몇개 자르니까 그걸 끝나는데, 중간에 낀 애들은 만약에 나는 요렇게 자르고 싶어. 이렇게 자르고 싶어. CD.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에서 두 개죠?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D가 되는 거죠. 요거를 세 번째에서 두 개가 되면 뭐가 된다? C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 그러니까 그런 함수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문자열 함수 배웠단 말이에요. left, right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2번 문제는 교재 그 103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끝에 뭐가 1이면, 뭐가 2면, 뭐가 3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이라면 센터, 2이면 포드, 3이면 가드인데, 마지막 거는 묻지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나머지가 떨궈지기 때문에 마지막엔 질문을 안 한다 이거죠.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써 있네요. 평가를 매기래요. 평가.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세 가지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탈락이래. 자, 볼게요. 개인별 계획서. 계획서가 B14번째네요. B14번째. 그 다음에 작품성. C14번째고요. 그 다음에 평점은 뒤에 14번째인가요? 중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탈락이고, 그 외에는 통과라고 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봤더니 여기는 if하고 or 함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or는 뭐냐면은 or는 이런 거예요. 는 or 가로 열고 어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해서 쭉 나열했을 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죠.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요것도 할 것이다 또는 요것도 할 거다 또는 요것도 할 거다 또는 저것도 할 거다 또는 해라는데 그 중에 쉬운 거, 뭐 어떤 거 하나라도 딱 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체 참이 되는 거죠. 자, if 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개 조건 중에서 70점 미만이 발생하면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은 그때 여기는 탈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계획서, 작품성, 평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다 70점 미만이 아니라 100점 맞았는데 69 나왔다 그럼 이 사람 땅이 탈락이란 말이에요. 말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if 와 계획서가 70점보다 작거나 작품성이 70점보다 작거나 평점이 70점보다 작거나 이 셋 중에 하나 뭐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탈락. 다 70점 이상이면 이 사람은 통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계획서는 아까 B14번째라고 그랬죠? 작품성은 C14번째라고 그랬죠? 얘는 D14번째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코딩을 연습장에다 써보시고 키보드로 써보시고 이게 이제 딱 요령이 생기면 이제 이게 잘 발달. 저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딱 봤더니 이게 척 답이 안 나오거든. 어떤 거는 헷갈려. 막 무슨 말인지. 말뜻을 먼저 우리말뜻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그 말뜻을 모르면 함수를 아무리 알려줘도 못 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여기는 70점, 여기는 이제, 여기 다 70, 다 떨어졌네. 여기 다 70, 다 떨어졌고. 여기는, 여기 60, 70점 밑에 하나 떨어진 거 있네. 그래서 탈락이 된 거네. 그렇죠. 네. 함수 자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상단에 한번 보세요. 저 상단에. 논리함수, if 함수 나오고, if error 함수 나오고, not, and, or, false, true 이런 함수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if 함수 나오고요. if 함수 나오고, if error 함수가 나오고, 뭐야. if error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not 함수가 나오고 and 함수 나오고 or 함수 나오고 true 함수 나오고 false 함수 나온다 그랬죠? 이 중에 얘는 시험에서 못 본 애들 같고요. 얘들은 시험에 못 본 애들 같고 요거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들은 시험에 못본 애들 같고, 얘들은 시험에 그동안 나왔어요. 엔드보단, 오아보단 엔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 자주 나오는 거고, 얘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4가지는. 네. 4번 문제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기록. 기록이 뭐가 되어 있죠? 아이 네 번째부터 아이야? 아이 14번째죠? 아이 14번째부터 아이의 21번째까지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 1등이라고 나오고 2위는 2등이라고 나오고 3위는 3등이라고 나오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뭐예요? 1등, 2등, 3등 공란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세번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근데 몇 놈이 시험을 본 거야? 하나, 둘, 셋인데, 여덟 팀이 지금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외에 공란이라는 거는 여덟 팀 중에 세 팀은 1등, 2등, 3등이라고 하고, 나머지 다섯 팀은 공란이니까, 경우의 수가 8가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부문은 아니겠죠. 이 부문이 7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if는 알겠는데. 무슨 함수선이야? if를 쓰래요. 랭크 함수 쓰래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 쓰래요. 이렇게. 이세 가지 쓰라고 하거든요. 이 고민을 떨어야 돼. 앰퍼센드는 왜 나왔을까? 자, 보세요. 1위는 1, 2위는 2, 3등은 3. 근데 다 등이라고 나왔네.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아, 몇 등이라고 하는 걸 예로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1위는, 너 1위니? 그래, 나 1위다. 그럼, 1등. 그럼 if 2위냐? 너 그럼 2등이니? 그래서 그래 나 2등이다. 그럼 2등. 너 3위냐? 그러면 3등. 근데 3등도 아니다? 그러면 다 공란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8팀이 시험 봤지만 대회를 했지만 경우는 1, 2, 3 공란 4가지잖아요. if가 3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3번 나오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 if 순위를 매겨서 순위가 3등까지는, 잘 보시면 1등, 2등, 3등까지는 각각의 등위를, 순위를 출력하고, 앰퍼센드 몇 등이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1등, 2등, 3등이죠. 3등까지. 그 외에는 뭐다? 공란으로 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 잘 생각해보시면, 너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것도 했었죠. 추수함수도 했었지, 추수함수. 추수함수는 어떻게 해요? 는 추수. 순위를 매겨서 1등이라면, 1, 2, 3, 4, 5, 6, 7, 8 이거잖아요. 그런데 등수를 만약에 여기다 등수를 여기 밖에다 등수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빈 공란에 등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수를 여기다 매겨야지. 몇등 하고 이렇게 매겨야지. 몇등 하고 이렇게 매겨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앰퍼센드란 연산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걸 풀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거 풀어도 되잖아. 실제 업무는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 꼭 부장님이, 야, 이프 써라. 그러면, 이프 안 쓰고 출산도 써도 편합니다. 그러면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시험은 쓰라고 하는 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는 if. 순위가 3등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야. 그래서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보는 거야. 너 1, 2, 3 안에 들어왔니? 3보다 작거나 같으니? 또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되죠? 4보다 작으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된다? 3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봐도 돼요. 4보다 작으니 물어봐도, 어차피 순위는 정수잖아. 3.5등 이런 말 없잖아요. 나 3.6등 했어 이런 말 없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정수로만 나가니까 4보다 작으니 물어보는 거죠. 즉, 4등 안에 들어왔냐? 4등보다 작으냐? 이거죠. 1, 2, 3등. 아, 이번에는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즉, 1, 2, 3이냐? 이거죠. 같은 의미예요. 우리 책에는 아래 거로 표현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순위를 매겨야죠. 순위를 매겨야 될거 아닙니까? 순위 함수는 뭐를 써야 돼? 랭크. 근데 문제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가 작은 게 1등이래. 왜냐면 카트 자동차 경주잖아요. 일찍 들어오는 1등이잖아. 꼴찌로 들어오는, 여기는 1시간 57분이고 2시간이면 꼴찌네, 꼴찌. 꼴찌가 1등하면 안 되지. 숫자가 작아 1등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쓴다? 랭크. 랭크 값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랭크 값을 줘야겠죠. 뭐라고 줄까? i14번째부터 i21번째까지 컴마 뭐 쓰는 거죠? 랭크 함수에서 생략하면 뭐가 되고 생략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 있었죠? 생략하면 큰게 1등이고 생략하지 않으면 작은 게 1등이잖아요. 그럼 어떨 때 생략하는 거죠? 0일 때 생략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작은 게 1등이니까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왜? 여기다가 물어보면 되잖아. 는 랭크 가로 열고, 내가, 컴마 이쪽에서, 뭐 F4번 키 누르던 말던, 컴마 찍으면, 아, 큰게 1등, 작은 게 1등 써 있으니까 찍으면 되는데, 필기시험은 외워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외워서.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달러가 콩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야지. 똑같은 함수가 똑같이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란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란이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되죠. 그래서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등, 2등, 3등이라면 그 순위 뒤에다가 몇 등이라고 찍어라. 그리고 4등부터는 3등 범위 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냥 공란으로 돌아야 되죠. 이게 정답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고, 예.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직접 써보면, 는 if, 괄호 열고, 랭크, 괄호 열고, 누가, 내 기록이, 어디에서, 이 전체 기록 중에서 F4번 키, 콤마, 1. 내 등수가 3등 이내에 들어왔다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다시 하지 말고 볼록 잡아서, 얘를 볼록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앰퍼센드 몇 등? 하고, 아니면 공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키보드로 쓰는 연습, 종이에다 수기로 쓰는 연습을 무진장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매 시간마다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신장, 신장의 C24번째네요. 신장과 체중, C24번째를 이용하여 판정을 구하시오. 체중 빼기 신장의 110을 뺀 것. 이 값이 얘가 6 이상이면은 어떻다? 비만. 그 다음에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은 그러면 표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뭐죠? 비만, 표준, 허약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두 번 나온다는 건 뻔한 거지 뭐. 여기 if 함수 하나만 쓰라는데 이거 하나만 쓰래요. 오케이 써보죠 뭐. 는 if. 자, 계산한 결과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6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만이래. 맞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은 좀 이따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비만 아니면, 표준이냐, 허약이냐 물어봐야죠. 그렇죠. 다시 if. 계산한 값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차피 6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으니까 6 미만이잖아요. 6 미만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6 미만 애들만 오는 거니까 이 동네는. 이걸 잘 하셔야 돼. 책에서는 혼동하라고 6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해놓고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미만인 애들이 내려오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5 이상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뭐라? 표준이고. 마이너스 5 미만이라고 물어볼 필요 없다 그랬죠?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요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죄잖아. 허약이잖아. 여기다는 허약으로 끝나버리면 되는 거죠. 조건을 물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책에는 이렇게 놔줬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고 저렇고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어차피 6 이상입니까? 물어봤으면 그렇다 그런 비만인데 6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6보다 작은 값만 왔구나. 그 전제하에 6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물어본 거잖아. 그냥 물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돼. 그러면 그렇다면 표준인데 마이너스 5 이상도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신 남자입니까? 그런데 아니면 여자지 뭐.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 아닙니까? 성별은 우리나라에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뭐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남자 저렇게 하면 여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성 아니면 여성이니까 조건이 걸리는 거죠. 60 이상입니까? 아니면 60보다 작은 거니까 60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안 물어봐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계산을 해봐야죠. C의 24번째에서 빼기 괄호 열고 D24번째에서 빼기 110한 거를 이게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산이죠. 신장 C24에서 빼기 D24 아, 체중이 D24이고 신장이 C24이죠? 요게 뒤바뀌었네, 그랬죠? 요거 계산한 결과가, 그 여기도 또 물어봐야죠, 여기도. 계산한 결과가 두 번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도 여기 순위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순위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얘를 그대로 여기다 쓴다면은, 화약이고, 비만이고
1m 84에 82kg가 비만이면 예, 저는 죽어야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셔서 교재를 한번 좀 보면은요. 106페이지 주황색 박스에 신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6 이상입니까? 아니면 신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물어본 거죠. 왜? 시험 문제는 되게 헷갈리게 내요. 되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왜? 헷갈린 게 아니지. 그게 원칙이지. 6 이상입니까?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6 이상이면 이런 경우. 그다음에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이런 경우. 그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는 이런 경우. 그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엑셀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이 알아듣는 질문을 요약해서 물어봐 줘야 된다. 그거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107쪽에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검색지수가 B의 세 번째 셀에 있네요. 그다음에 음란물 지수. 이거 C의 세 번째 셀에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지수. D의 세 번째 셀을 이용하여 치료 여부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각각의 지수가 4 이상이고, 세 각세의 평균이 7 이상이면, 여기는 뭐를 해라? 치료 요망이라고 처리하래요. 아니면 주의라고 하래요. 자, if and average 함수 세 가지 쓰라고 됐네. 우리 시험에서는 함수가 최대 세 가지까지만 나와요. if는 두 번만 나오고요. if는 두 번만 나오고, 함수는 결합할 때세 가지만 결합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다섯 가지 결합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컷말장애증은 딱세 가지만 결합하는 게 원칙으로. 그냥 if 하나만 물어보면 편하겠죠. 늘 average 이렇게 하면 편하겠는데, 최대 세 가지까지 결합한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요. 음란물 검색지수, 음란물지수, 게임지수, 그 다음에 평균값. 네 가지죠, 그렇죠? 네 가지를 만족하면은 치료요망.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렇게 하래요. 근데 네 가지 경우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네 가지 경우가 뭐였냐면요, 각각의 지수가 4 이상이라는 경우하고 평균값이 7 이상이라는 이거를 각각의 지수가 4 이상, 평균값이 7 이상이라는 복합 조건이죠, 그렇죠? 복합 조건이죠. 이세 가지, 이거를 만족하면은 치료 요망이고 아니면 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합 조건은 동시에 다 만족해야죠. 그 엔드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엔드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세 번째 셀이 3 이상이고, C 세 번째 셀이 3 이상이고, D 세 번째 셀이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B3부터 D3까지 이 평균값이 7 이상이면, 그렇죠? 7 이상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값이 3이 아니라 4네. 죄송합니다. 4 이상이고 평균값이 7 이상이면 이네 가지죠, 네 가지. 이거를 다 만족하면은 치료 요망이고 아니면 주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검색지수라는 게 있어요. 검색지수.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되는 지수 중에 뭐 채팅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쇼핑 중독은 뭐 11번가나 뭐 지마켓 이렇게 중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TV, 홈쇼핑 TV를 보고 중독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 지수는 음란물 중독이라는 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 뭐 채팅. 요즘은 채팅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한동안은 채팅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 왕국이 돼가지고. 검색은 뭔지 아세요? 검색지수, 검색 중독도 있어요. 검색 중독에 이 우리나라에 몇명 있습니다. 치료가 잘안 된다 그래요. 이 음란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은 치료가 금방 되는데 검색 중독은 잘안 된대요. 어렵대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커말자기증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커말자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분은 이 커말자기증 함수 이거 신경 안 쓰고 커말자기증의 유래, 역사, 언제 커말자기증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평균 합격률이 어떻게 되고 논문을 쓰는 거야. 논문, 커말자기증이란 논문을 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대요. 거의 다가 박사급, 박사들이래요. 무슨 뭐가 이렇게 뭐 뇌가 이렇게 좀 뭐가 불편해졌는지 그렇게 빠진대요. 하여튼 그렇게 4 이상, 4 이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 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비세 번째, 지세 번째, 지. 아, 틀렸어. 스펠링 틀려버렸네. AVERAG인데, 아, 틀렸네. 그랬죠? 어쩐지 여기 G인데. 걸렸네. 그랬죠? 예.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까 에버레이지인데 제가 스펠을 잘못 썼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if 함수하고 max 함수하고 minimum 함수 세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냐면 가격이 지금 H3부터 H9까지 있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높으면 최고가라고 출력을 하고 가장 낮으면 최저가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외에는 빈칸으로 공백으로 두래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네. 최고가, 최저가, 공백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if 가장 높습니까? 가장 높은가요? 물어봐서. 그러면 어떻게 하래? 아, 당신이 최고가가 되시오. 가장 높은가요? 물어봐야지. 가장 높은가? 물어봐서. 아니면 또 if 가장 낮은가? 물어봐야지. 그러면 최저가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H 세 번째 셀이, H 세 번째 셀이 맥스.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까지. 네가 누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가 여기서 가장 크니? 물어봐야지. 네가 이 중에서 제일 크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달러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는 최저가는 어떻게 물어봐요? MIN 쓰면 되지 뭐. MIN 쓰면 되지. 네가 제일 낮으니? 처음에 네가 가장 크니? 물어봤더니 그래 나 가장 커. 그럼 최고가. 아니 안 큰데? 그럼 너 가장 작으니? 그 작으면 최저가. 아니 안 작아. 그럼 너 공락 이거지 뭐.
직접 써볼까요? 이렇게 는 if 얘가 는 맥스 이렇게 블럭 잡아서 F4번키 나랑 다른 애를 비교할 때는 F4번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고가라고 출력하고 if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클릭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리로 클릭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를 내리면 되고 아니면 키보드를 H3이라고 써도 되고 니가 미니멈 이때 블럭을 못 잡으니까 밑에서 잡으면 올라가면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도 돼요. 그래 F4번 니가 제일 작다고 하는 최저값하고 같으니 그럼 너는 최저가라고 할. 그것도 아니면 공란이고. 자 다운표를 제가 안 닫을게요. 마지막에 if에서 한번 열었죠. 맥스에서 열고 닫고 했고 if에서 열었고 미니멈에서 열고 닫았는데 if에서 한번 열고 또 열었으니까 두 번은 닫아야 돼요.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요 쿵 소리가 나죠. 스피커가 있으면 그래갖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마지막 괄호 안 닫았는데 안 닫았잖아요 끝에. 우리 마지막 괄호 닫을 거지? 이때 얘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얘 눌러도 되지만 그냥 엔터 치면 편하죠. 그건 어떻게 됐다? 괄호 닫아줬잖아.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괄호를 닫을 겁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얘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엔터 쳐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제일 높은 애는 여기 있고 제일 낮은 애는 여기 있고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애들은 빈칸이고 이런 거지. 3번 문제는 뭔가요? 주민번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C16번째부터 C21번째까지 있는데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민번호에 앞에서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그렇죠? 2 또는 4이면 여자. 여자가 아니라 여로 표시하래요.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if or mit. if는 물어봐야 될 거고 이것 또는 저거니까는 or를 써야 되고 여덟 번째 글 잘라야 되니까 MID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결과는 남자 아니면 여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f 한 번만 나오면 되죠? 자, 는 if 조건을 물어볼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남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얘는요. 얘는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조건이 뭐죠? 두 가지예요. 1이냐 3이냐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f 1 또는 3입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예요? 어차피 2 또는 4잖아. 그게 여자가 되는 거죠. 2 또는 4는 안 물어봐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if 1 또는 3이라는 걸 어떻게 물어보죠? or mid C16번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가 여기 8번째 숫자가 그랬으니까 8번째에서 한 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1 또는 MID C16번째 8번째 3개가 3. 이게 1 또는 3이 된거죠. 1 또는 3.
그래서 이 조건 하나하고 이 조건 하나하고 중에 1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럼 뭐다? 남자가 되는 거고 방금 여자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설에도 그대로 나와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잘될 겁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요. 우리나라 성별이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9번과 0번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생산활동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살아계셔도 116살이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생산활동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고 계실 텐데 그럼 1, 2, 3, 4, 5, 6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 3, 5가 남자고 2, 4, 6이 여자니까는 더 물어볼 수 있죠, 이 안에다가. 얘를 하나 더 써가지고, 옵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1, 3, 5, 그러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르고 8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모르고 8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1, 3, 5, 그러면 남자인데, 아니면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8은 없는 코드인데,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실무에서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어차피 8이나 7은 안 넣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1, 3, 1, 2, 3, 4, 네, 네 가지 중에는 안 넣을 건데, 만약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3이면 남이라고 했으니까는 0이면 1, 3이 아니니까 여가 돼버린단 말이야. 9도 0이 되고, 5도 0이 되고, 6도 0 되고, 7도 0 되고, 8도 0 되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럴 경우, 저럴 경우도 있지만, 잘못 입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다 함수에 써주셔야 돼요. 실제 업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서는 이 함수 쓰시오, 저 함수 쓰라는 게 아니지. 내가 알아서 써야 돼. 가장 좋은 거는 초수 함수를 쓰면 돼요. 초수 함수. 근데 우리나라 9번, 0번 안 쓴다 그랬잖아요. 1, 2, 3, 4, 5, 6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인데, 이제 7, 8, 9, 이거 7, 8쓸거 아닙니까? 그럼 5, 6 이렇게 발생하면 되거든. 7, 8인 건 5, 6라고 발생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혀 이상 없겠죠. 그렇죠. 4번 문제는 문제가 뭔가요? 세대수의 짝수, 세대수. 세대수가 지금 H16이시네요. H16.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래. 무슨 함수 써서 if하고 mod 함수 써서.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업무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필기 시험에 꼭 나와요, 얘는 또. 요즘 추세가. 자, mod는 뭐냐면은요. 는 mod는 제수, 피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가 있고 n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이건 뜻이 뭐냐면 그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기능이에요. 어떤 수가 있어. 500, 600, 700, 800 있는데 걔를 17로 나누고 18로 나누고 20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5로 나누는 거야. 그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는 if, mod 어떤 수가 있고 n이 있어요. 수가 있고 n이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0이면 0. 0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수를 n으로 나눴더니 0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때는, 이 수는 n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if mod
26 그랬어요. 얘를 2로 나누었어. 그때 나머지가 0이래. 그럼 26은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빈칸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mod 만약에 27 써놓고 콤마 3 썼어요. 근데 나머지가 0이라면 27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MOD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에 아주 단순한 기능이에요. 근데 왜 나머지를 왜 구하느냐 이거지.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럼 몫은 2고 나머지 1이요. 이게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나머지 구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을 50으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는 0이고,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 20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쩌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수의 배수냐, 배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라고 말하는 건뭐 짝수? 짝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짝수. 짝수는 2의 배수가 짝수죠. 짝수는 2의 배수라는 말이야.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경우죠.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8의 배수냐, 7의 배수냐,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MOD 함수예요.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다. 그럼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경우다. 즉, 짝수가 아닌 경우다. 이런 거죠. 3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되고, 5의 배수는 5의 배수인 거죠. 근데 우리 2의 배수를 짝수라고 부르고, 2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홀수라고 불렀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대로 풀어본다면은, 는 if mod h 16번째 셀의 세대수.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면, 이름 뭐가 된다? 짝수가 되고, 아니면 홀수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단순한 함수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함수. 그런데 이것이 파워풀하게 쓰는 경우는 뭐라고요? 몇의 배수인지를 판별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죠.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수학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거는 뭐 바로 정답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보면 이렇게 쓰면 되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라는 말을 못 알아듣으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홀수 짝수는 많이 해봤거든. 짝수, 홀, 짝, 홀, 뭐 이런 거.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가 좀 헷갈려요. 어려워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나와서.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뭐 불합격.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가산점은 어떻게 매기래요? 가산점은 군대 여부가 지금 B25네요. B25. 면접 점수는 뭐였지 아까요? C25였나요? 예.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을 주고, 아니면 0점을 주고. 필이면 3점이고 미필이면 0점이니까 어차피 3점 아니면 0점이잖아요. 3점 아니면 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이면 3점이고 미필이면 0점이고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경우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는. 여기는 합격 불합격을 매기는데 면접 점수는 주소에 나와 있어요. 면접 점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가산점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가산점이. 근데 가산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이고 아니면 빵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제도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여기다 물어봐야 돼. 는 if. 는 if. 가산점 더하기,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뭐 해라?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엑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합격하면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이라고요? 가산점에서 면접 점수를 더한 거. 그러니까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보다, 면접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산점이. 요 가산점을 계산하려니까 물어봐야 돼. 다시 if.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써 있습니까? 필이라고 써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3점이고 아니면 0점이고, 이거죠?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적혀 있으면 3점이고 아니면 0점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가산점이죠? 얘도 가산점도 물어봐야 되잖아. 필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if가 또 나왔죠. 일반적인 if는 어떻게 나왔어요? 뒤에 나왔지. if 해가지고 if 이러쿵 저러쿵 하다면 이러쿵, 아니면 또 if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면 저러쿵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하게 if 그다음 if를 여기도 물어보는 거야. 왜? 가산점에다가 면접 점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가산점에다 면접 더했잖아요. 면접 점수는 뭐야? 이제 이걸 물어봐야지. 자, 면접 점수는 여기 뭐라고요? C의 25번째고. 면접 점수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AVERAGE C의 25번째부터 C의 32번째, 맞죠? 그리고 여기다 뭐가 들어갔는 달러가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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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들어가고. 여기서 군대 여부는 뭐다? B25번째인가요? B25번째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사람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헷갈려. 야, B 부담이 2%가 또 나왔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 말을 쭉 읽어가면서 분석해 가시면 돼요. 순서가. 우리 책에도 보시면, 109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 평균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하니까, if,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 평균 이상.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씩 엑셀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필 말이죠, 그죠? if 여기 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필. 저걸 이제 뭐 if 알아보고 다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거요. 방법이 네.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필인지 미필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왜 필이면 3이고 아니면 0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 if밖에 물어볼 게 없죠. 이런 경우라면 군대 갔다 왔어? 네, 3점. 군대 갔다 왔어? 아니요, 0점. 이거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if로 안 물어보려면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딱 봐서 얼굴 보고 3점 아니면 0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여기 필 3, 여기 필 3, 여기 3, 3, 나머지 미필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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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써가지고 미필인데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요. 필인데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 면접이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예요? 이 평균이.
이 평균이요, 82래요, 82. 그러니까 82가 아니면, 어? 근데 필이 3이잖아, 3. 3점에 80을 더하니까 82점 됐죠, 그렇죠. 83점 됐잖아, 합격이고. 이 사람은 미필 빵점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미필인데 84니까 합격이고. 평균이 82로 계산됐어요. 이렇게 블록 잡아보니까 요 밑에, 요 밑에, 요 자리에 82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83이 된 거고, 84, 83, 83, 90이 좋고, 여기는 3점을 더해서 81밖에 안 나오네. 그렇죠. 이제 불합격이고, 80. 요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